가게 가죽끈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평소에도 동경에는 끈이 묶여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개 동경의 경우는 우리가 발굴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해보면 끈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끈을 목에다 메어달고 동경은 가슴에 위치해 놓이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무령광릉 출토품의 경우에는 의자 손수대경은 머리 위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목에다 걸었겠는가 하는 것은 약간의 의심이 가지만 대체적으로 청동기 시대나 철기 시대 동경의 경우에는 가슴 부위에 찼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상적으로는 가슴에 차고 다녔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경은 왕의 가슴에 걸려 태양 같은 왕의 권위를 상징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고대인들에게 태양은 생명의 빛이었다. 그 빛은 동경을 통해 땅으로 내려왔고 그때부터 동경은 태양 같은 왕의 상징물이 됐을 것이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의 동경은 당초에는 그 태양과 같은 그런 그 상징물이었었는데 이것이 4세기 이후에 와서는 권력관계를 표시하는 하나의 그 증표로서 사용됐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은 태양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의미하는 동경이 왕의 상징물로 쓰이게 됐던 것입니다. 이 동경은 실제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동경을 복원해 놓은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동경의 앞면은 거울입니다. 여기에 빛이 반사되면 마치 태양이 땅에 내려온 것처럼 눈이 부셨을 겁니다. 또한 왕이 이 동경을 가슴에 차고 거리를 행차하게 되면 이 동경은 빛을 받아서 더욱 반짝거렸을 것이고 그것 자체로도 왕에게 상당한 권위를 주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 동경은 청동기 시대에는 각종 마귀를 쫓는 주술적인 도구로 사용이 됐다가 또 후대인 왕권 사회로 접어들면서는 왕의 상징물로 쓰이게 됐던 것입니다. 이 발굴 당시에 이 동경은 왕의 머리 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동경으로 왕의 얼굴을 감쌌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으로 볼 때 이 동경은 아주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이 동경을 보면 이 뒷면은 아주 이 복잡한 문양과 이 무늬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부식이 돼서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이 글씨 같은 것이 새겨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림처럼 보이는 것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동경의 앞면이 빛을 반사하는 거울로서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이 뒷면은 분명 그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부터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손 수대경의 직경은 23.45cm다. 중앙에는 공을 반으로 자른 듯한 반구체 고리가 붙어 있으며 주변엔 9개의 돌기가 고리를 감싸고 있고 그 바깥엔 2개의 원이 둘러져 있다. 또한 4개의 잎으로 장식된 7개의 돌기가 원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그 사이마다 여러 가지 문양들이 있지만 부식이 심해 거의 알아볼 수 없다. 다시 바깥에는 2개의 원이 있으며 원 안을 둘러가며 글씨들이 새겨져 있었다. 역시 잘 보이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동경은 출토 당시부터 부식이 심해 일반인의 눈으론 그때 새겨넣었던 문양과 글씨들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동경을 보관하고 있는 국립공주박물관 학예사의 도움을 받아 KBS 특수영상자료실에서 동경에서 부식된 내용들을 자세히 복원해보기로 했다. 이 거울이 그 문양에서 나온 거울 중 가장 크기 때문에 큰 대자를 써서 그 큰 거울이라는 의미에서 의자 손수색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안에 그 문양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의자가 있습니다. 좀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반구체 고리와 아홉 돌기 사이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복원해 보았다. 그러자 돌기 사이에서 의라는 한자가 복원됐다. 다음으론 동경의 오른쪽에 있는 흔적들을 찾아내자 자자가 확인됐다. 세 번째는 동경의 위쪽에서 발견됐는데 손자였다. 지금까지 확인된 의자손은 자손을 널리 번창시키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동경에 새겨져 있는 문양들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우선 동경의 가장 아래쪽에서 백호의 문양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론 동경의 오른쪽 위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통해 청룡의 문양을 찾아냈다. 그런데 이번에 문양 복원 과정에서 문양이 하나 더 확인됐는데 바로 주작이었다. 그래서 동경의 일곱 돌기 사이에 새겨져 있었던 일곱 개의 문양 중 세 개가 밝혀지게 된 것이다. 아직 판독되지 않은 문양과 글씨들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아있다. 예, 근데 이거 말고도 그 주변에 보면은 그 긴 그 길상 문구라든지 또 그 돌기 돌기 사이에는 그 문양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 문양들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그 사신 문양이 있고 또 사신 문양 이외에 그 길상 문양들이 있는데 그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그 용이라든지 백호, 주작 이외에는 문양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양들은 앞으로 그 연구를 통해서 좀 밝혀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동경에 남아있는 흔적을 가지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을 한 동경입니다. 이 동경은 부식은 심하지만 청룡과 백호 그리고 주작을 새겨놓은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머지 문양들은 아직 다 판독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원래 이 뒷면에는 동경을 제작한 곳과 또 제작한 목적 그리고 이 동경을 만들 당시의 왕의 신앙이나 또 통치 이념 등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양을 판독해보면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나 또 정치적 관계 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다른 지역의 왕릉에서 동경이 출토되었더라도 이 문양을 비교해보면 두 지역의 상호 관계를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